청소차 배기관이 차량 뒤쪽에 있어 뒤에서 작업하는 환경 미화원들은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소차 배기관을 차량 옆 차도 방향인 왼쪽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. 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지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. 청소차 뒤쪽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 중인 환경 미화원들. 대부분의 청소차종은 배기관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차량 뒤에서 작업하는 환경 미화원들이 매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위험하다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. 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연을 많이 마시는 일이 있고 또 현기증을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. 수원시는 배기관을 차량 옆으로 옮기되 매연은 위로 향하게 바꾼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. 배기관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매연을 덜 마시게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5개 시군은 전 차량 모두 배기관 방향을 바꿨지만 11개 시군은 방향을 바꾼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. 이에 경기도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, 또 별도로 도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비용 지원 외에도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대행업체 평가 시 배기관 방향 전환 여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